안녕하세요. 아이사이즈입니다. 버블지사에서 나온 일시일공 유압구착기고요. 제가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과 외관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시일공 1B14의 장비고요. E111 유압구착기예요. 3벨브를 가지고 있고요. 중량은 10kg 정도예요. 작동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막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으로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3파이의 유압 호스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포크를 선발할 수가 있죠. 작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제가 1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전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캐빈 쪽을 한번 볼까요? 캐빈의 상반 부분에는 볼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붙여 놓은 상태고요. 캐빈은 열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열면 안에 이제 블루버 케이퍼 보이죠? 그 외에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OLED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자석으로 되어 있죠. 뒷면으로 좀더 보실까요? 궤보도 스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궤보분도 끊어지지 않고 잘 벗겨주고요. 많은 작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딱히 큰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초보 입문용으로 가장 적합한 구착기예요. 자, 뒷부분을 한번 개폐를 해보니까 유압 압력 게이지가 보이죠? 예, 이 녀석은 유압 밸브가 통합형이기 때문에 오일폰과 그리고 유압 펌프 이것들이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같이 있고요. 깔끔하죠? 계속해서 볼까요?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후면부에도 이렇게 웨이프 부분이 볼보 마크가 있죠. 그리고 스피커를 추가로 제가 조금 더 장착을 한 상태고요. 후면등이 보이고 GPS가 보이죠. 이 GPS는 뭐 모형이에요? 자, 측면 쪽도 보라고 있는데요. 백미러가 보이는데요. 살짝 반사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반대편 쪽도 개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내부에 전원선이 보이고요. 전원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전원 배터리를 후면부를 열어서 이렇게 뭘 넣고 내부에 전원 잭을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SP60에 커넥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를 넣으려면 지금 GPS로 제가 이제 꼽아놨는데 이쪽 부분을 풀어가지고 볼트 두 개를 제거하고 이걸 팔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GPS를 만들어 바라고 마감을 한 부분이고요. 배터리를 넣을 때 약간 번거롭지만 뒤쪽에 배터리를 넣음으로 해서 웨이프의 무게를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원 스위치가 보이죠? 그 내부에 잘안 보이는데요. 수신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통합 버브 기판이 보이네요. 상단 부분도 개폐가 가능한데요. 개폐를 했더니 이런 공간이 보이죠. 이쪽으로도 배터리를 작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또는 큰 배터리를 안쪽에 넣고 고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단 부분도 개폐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순정보다 좀 많이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달려있는 요런 블레이브라든지, 이 부분 블레이브라든지, 요런 코끼리 집게, 요런 부분이 순정 상태가 아니에요. 순정 장비물은 이런 게 달려있지 않고요. 이제 요런 걸 추가로 작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끼리 집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코끼리 집게는 간단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무까지만 작업 중에 볼 같은 것들이 맞을 때 버킷으로 옮기기 힘들 때 이제 그때 요 코끼리 집게를 작동을 시켜서 볼이나 빠른 마무 같은 것들을 잡고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재예요. 그 빡빡이라고도 하죠. 따로 이 제품에는 블레이브도 작업을 해서 장착을 했는데요. 이 블레이브는 이렇게 작은 제품이 야외에서 공사를 할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요. 버킷이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의 흙을 정리하거나 뭐 밀고 뭐 이제 그럴 때요 블레이브만 한게 없거든요. 이 블레이브 하나만으로 큰 버킷의 장비물을 작업을 빨아갈 수 있을 이제 그 정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평지가 수평이 맞지 않는 곳에서 블레이브를 매겨서 작업을 하면 또 안정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부품이에요. 라이프 부분 뭐 한번 보겠습니다. 켜지고 꺼지고 전면 속에 이렇게 라이트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뒷속에 보니까 이렇게 라이프 한 발이 장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켜주고요. 연결됐죠? 2111 버블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무게는 10kg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어요. 3밸브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 믹싱으로 작동을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요. 보통 차량으로 입문을 하거나 야외 같은 곳에 입문을 하거나 뭐 불고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 장비보다 큰 유압 장비들은 대략 20kg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불고 움직이거나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가격대도 순정 기준 20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다른 큰 장비들보다는 입문하기에는 좀 적합한 이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장비보다 큰 장비들은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걸 생각했을 때 가성비적으로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유압의 압력은 2.5 정도의 MPA 바를 사용을 하고요. 충분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윙 소리도 조용하고 부드럽게 돌아가죠. 장비의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은 유압 펌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동작도 스무스하고 세핑을 좀 해야 되겠지만 스무스한 동작이 가능하고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품은 대략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5200mA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요. 보통 6000mAh 이상 되는 리포 배터리를 사용을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추가로 배터리를 구매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의 순정 버킷이 되게 작은 걸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야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순정 버킷으로는 좀 바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버킷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이제 요건 스팸으로 나온 알리빨 버킷이고요. 가격은 대략 한 4만 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해서 나오면 버킷들이 멋있어요. 이 제품에는 수분킥이 기본 발려 있지는 않고요.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옵션을 구매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가볍게 솜으로 버킷을 교환할 수가 있고요. 버킷을 넣을 때도 반대로 역솜으로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버킷을 간단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블레이브의 작동 영상입니다.
블레이드가 끝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멈추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버켓을 벌려서 차체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공중에 차체가 띄워진 상태고요. 개보를 벌려보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제품에는 지금 코끼리 집게도 저희가 작업을 해서 달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집게를 매겨서 물건을 잡거나 할 수가 있어요. 버블리사에서 나온 EC160 유압 굴착기를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입문하신 분들이 이런 블레이드나 코끼리 집게에 대해서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 볼게요. 내릴 때는 이렇게 먼저 내리고 안정적으로 내리시려면 버킷을 먼저 빵에 박고 기체를 약간 띄운 상태에서 하시는 게좀더 안정적이긴 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펄집으로 감응하고요. 펄리죠? 이렇게. 그리고 블레이드 흙을 밀때 그리고 안전적으로 흙을 상차할 때도 블레이드를 매주시는 게 좋아요. 버킷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코끼리끼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위치까지만 보내놓고 버킷으로 잡아주시면 가능하죠. 빠졌네요. 다시 해볼게요. 잡아주시고, 버킷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쉽게 물건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XAF도 자봉으로 끝까지 작동이 되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연습을 좀 하셔야지 잘 잡을 수가 있고요. 됐으면 용부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걸어 주시면 되죠. 코끼리 집게로 벽보를 잡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제가 위쪽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EC160으로 유압을 입문을 해서 벌써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이제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고요. 딱히 큰 고장도 나지 않을 뿐더러, 밖에서 다양한 작업도 가능해서, 조금 처음에 유압에 입문하신 분께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 내에서는 언제든지 구경이 가능하니까요.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버블리사에서 나온 EC160이라는 제품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샤이즈였습니다.